여러분, 트럭입니다. 방금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완성이 됐고, 그 옆에는 아, 이 차량은 아니고요. 이 차량. 와, 그림도 그려주셨네. 역시 반장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오, 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 이게 아, 야, 이거는 그 차주님 차인데 디지털 도어를 달아 주셨네요. 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왔습니다. 오늘은 캠핑 대장 팔라스에 왔고요. 팔라스에 이번에 신축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물류 창고인데 한번 보시면은 굉장하게 잘 올라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팔라스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팔라스는 사실 이런 평상이 메인이 아니에요. 유통업을 주로 하시고요. 전국의 많은 캠핑카 업체에 부품을 납품해 주시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주된 어떤 판매 상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요. 트레일러 같은 바퀴 축이 있잖아요. 타이어 뺀 나머지, 관성 브레이크, 뭐 기타 여러 가지 수전에 대한 것, 전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류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평상은 초창기 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99만 원 차박 캠핑카가 등장을 했다. 그 후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50만 원짜리도 등장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소재와 재료 그리고 내구성이 몹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평상을 하셨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걷어내시고 새로 하시는 그런 범위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잘하는 업체에 한 번에 원샷 원킬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죠. 캠핑카로 만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개 준비되어 있는 화물형 캠핑카, 차박 캠핑카를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갈게요. 서두에 좀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차량은 이제 완성이 됐고 일부 고객님이 오시면 냉장고 팔라스에서 만든 거 있거든요. 출시한 그 제품 달고 이제 곧 나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도꼭지형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훌륭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쪽은 인출 선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주님의 개인적인 어떤 짐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기 안에는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 인출 선반 및 수납장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도 열려요. 그렇죠. 네. 다시 넣을게요. 고화중 레일은 필수 요소고 고화중 레일이 아닌 제품을 쓰는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선에서 인출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 캠핑하신 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또한 인출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출 서랍장이죠. 수납 공간이죠. 많은 짐 넣고 수납하는데 일이 깊을 수가 있을까요? 와, 손바닥을 댔을 때는 얼추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수납 공간도 많고 캠핑 공간도 많고 좋네요. 저도 사실 이런 화물차 하나 놓고 집처럼 쓰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미리 한번 이렇게 완성된 제품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네요. 비싼 캠핑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죠.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넓은 공간, 그리고 오래도록 써도 뭐 내부 뒤틀림이랑 질리지 않는 게 사실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테이블을 벽면에다 우리 반장님이 잘 달아주셨네요. 이렇게 돼서 오, 생각보다 크다. 성인분들이 쓰기에 적합하고 어린 아이들이 쓰면은 약간 여기 어깨 위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위치야 뭐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도 올려놓고 이 정도 단계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 각도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창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모기장과 블라인드는 기본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자체가 화물인지라 이 화물의 특징을 잘 사용을 하셔서 뭔가 거리들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차주님의 깨알 같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구입을 하셨네요. 이것도 이제 장착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요 불투명하거나 필름지라는 것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라인드랑 모기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많이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요. 많이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차장님의 개인 짐이 있어서 제가 멀찌감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쪽 또한 있는데, 여기는 전기적인 범위가 됩니다. 이 전기적인 범위는 매우 큰 인산철과 2kW가 들어가 있군요. 전기 2kW 정도면 뭐 에어컨 돌리는 데는 가뿐합니다. 3kW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 딱 괜찮은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은 또 뭘까요? 이쪽은 따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오로지 수납적인 범위를 우리 차주님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타 전기적인 장치, 그리고 이쪽은 전자레인지랑 뭐 냉장고, 여러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기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천장에 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등은 두 개가 달아서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리라 보여집니다. 나머지 기타 필요한 거 있으면 추후에 계속 구비를 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누워보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 한번 보러 갈게요. 일단 한번 누웠을 때도 머리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차주님의 계획한 대로 만들어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로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량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지, 유튜버인지라 제가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이 좋고 꼭 이것이 맞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제품 이 구성도 나쁘지 않으니까 트럭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옆에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때요? 이 친구는 뭔가 옵션 자체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도어 자체 시티벤이에요, 여러분. 시티벤 도어 자체는 매우 튼튼하고 진짜 뭐 방탄 느낌이 날 정도로 강직하죠. 자, 여기 오픈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고하중 레일, 뭐 인출에 대한 범위는 없지만 그 정도로 공간을 그냥 보여줍니다. 닫아볼게요, 여러분. 닫고 이것은 테이블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뽑아볼까요? 그림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 목공 반장님의 스타일이세요. 근데 목공 반장님의 그림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신발을 올라와서 이쪽도 또 공간이 또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많이 크고 좋죠? 제가 방송 많이 하는 냉장고도 있고, 70W짜리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도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체의 기본적인 흰색 베이스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거 하나 다 만약에 다른 재질로 마감을 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범위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쪽과 한전전기 충전기 그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무시통 난방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토출을 느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수로 공간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은 적산계가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 패널, 그리고 돼지코 2구짜리도 있고, USB랑 시거잭 마찬가지로 여기 존재를 합니다. 둘 다 시거잭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제가 잘 사용하는 냉장고 두 개를 붙여주셨는데, 켜놓으셨네요. 많이 시원합니다. 예, 효자 상품이고요. 모양이 좀 커서 그렇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련된 디자인 아니지만 성능이 몹시 중요한 거잖아요. 55만원이에요. 효과는 기가 막힙니다. 성능은 기가 막혀요. 자, 수전입니다. 수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바로 머리 위에는 이렇게 찬장이 있네요. 찬장. 야, 이거 반장님의 손기술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돼지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하시면서 믹서기 같은 거 여기다 놓고, 또는 요 위에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요, 이렇게 오수와 청수 탱크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샤워기 또한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쓰셨구나, 테스트 하셨구나, 그죠? 순간 물이 좀 나와서요. 이렇게 넣고 쓰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공간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부터. 전자레인지는요, 캠핑카에 적합한 사이즈로 요즘 판매를 여기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좀 신장이 186kg가 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은 낮긴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키로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사방에 둘러싸여있는 이 벽면의 재질은요, 일반적으로 보는 요 나무 재질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의 재질을 보여줍니다.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마치 찜질방 그런 냄새가 좀 나기도 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쪽은 자 전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짝만 보면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3kg짜리 인버터를 장착을 해주셨고, 저렴한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작업 정말 잘 하시거든요. 전기 달인이세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런 범위는 제가 오래 들어 보아도 AS 뭐 고장률 발생도 거의 없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작은 수납 공간이 또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네요. 자, 테이블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요, 딱 1m 나오네요. 가로 1m, 세로는 40 조금 빠지는 거 39 나오네요. 크죠? 이 정도면 크고. 얘가 아하, 요거를 좀 보이진 않는데 그쪽인가요? 네. 잠시만요. 요거를 일단 빼놔야 되겠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밀면은 유압식인가요? 유압식이구나. 아미로 내려가네요. 부드럽게 깔끔한 매칭 처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쓰시려면은 저 커버를 갖고 다니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쓰고 그냥 뭐 생활을 할래요. 그러면 요거 필요가 없네요, 커버가. 이럴 때는 어우 되게 편한데? 한 번만 살짝 하고 놔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조금만 더, 이만큼 손가락으로 쇽 살짝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어우 깔끔하게 들어간다. 다시 빼서 이렇게 놓고 이 친구로 공간 비교적 큽니다. 자, 이쪽은 아까 보셨던 그 외부 수납 공간을 지금 테이블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실내에서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쪽 또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제가 이제 앉아있는 이쪽 공간도 테이블만 접으면은 다 안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경첩도 훌륭하고요. 자, 그래서 마치 느낌은 주택에 들어온 느낌이 좀 들고요, 운치 있고 평화롭고 안락한 캠핑이 필요하신 분은, 화물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맥스팬 리모컨이죠, 그거. 네, 맥스팬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많이 포함을 시켜놓으신 그런 차량이니까 이 정도의 손기술이 있는 팔라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름이니까 이렇게 나무로만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매트리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트리스 또한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만 하시면 얼마든지 따뜻하게 겨울 캠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캠핑의 원래 오리지널 과정은요, 겨울 캠핑이 맞아요. 여름 캠핑, 에어컨 다 되고 뭐 정말 시원하고 그런 캠핑은 사실 좋겠지만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시동 에어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터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강압적으로. 거의 많이 안 사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대자연 바람을 누르시는 캠핑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무시동 히터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쭉 갔을 때 183이요. 183? 3.12 그 정도? 와, 그러면 가로 한 번만 재드릴까요? 자, 164. 164?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센터에 이렇게 됩니다. 대충 거리 공간 계산 나오시죠? 큽니다.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캠핑대장 팔라스에서 판매하는 화물용 캠핑카를 한번 보셨습니다. 아마 전국 최저가라 보여지고요, 최저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부품이 여기 있으니까, 부품 가게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좋은 정보였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엔 더 많은 캠핑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차박형 전국에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제품 두 개 한번 보여드렸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